참으로 모진 세월들이었습니다. 공녀로 차출되어 원나라로 끌려갈 때만 해도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정관리 중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그녀가 끌려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꼬려가 자신을 버렸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홀로 버려졌다는 외로움과 앞으로 닥칠 알 수 없는 미래는 어리고 연약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습니다. 공녀로 끌려가는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려 여인들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모들은 떠나는 딸들을 바라보며 통곡하였습니다. 국문에서 송별하는 데 이르러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도 원나라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저 돌에 머리를 받아버릴까, 혀를 깨물어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악물고 살아남자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멀리 사라지는 가족들을 보며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원나라에 도착한 그녀는 궁녀가 되었습니다. 궁녀는 평생 독신으로 궁 안의 온갖 중노동을 견뎌내야 하는 일이지만 저작거리 술집에 팔려나가 무산애들의 놀이개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궁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내 이름은 고영보다. 같은 고려 사람이니 너의 마음을 잘 안다. 이영말리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느냐. 하지만 걱정 말거라. 앞으로 내가 많이 도와줄 것이니. 같은 고려 사람. 어둡고 컴컴한 동굴에서 한 줄기 빛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영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녀는 두 번째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황제의 다가를 시봉하는 궁녀가 된 것입니다. 궁녀의 유일한 출세길은 황제의 눈에 드는 일이었는데 황제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직에 배치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녀에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혜종은 금방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그래, 이번에 새로운 고려 여인이라. 나도 황실의 내분으로 많은 세월을 고려의 대청도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지 않느냐. 끼워 맞추려면 뭔 말이라도 못하겠습니까? 황제는 첫눈에 반한 데다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는 고려인 그녀와 묘한 동질감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말솜씨는 일품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높은 학식과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종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는 무서운 마누라가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리 없습니다. 황후 다나슈리는 몹시 질투하여 황제와 밤을 보낸 날에는 어김없이 그녀를 불러내 심하게 매질하고 인두로 지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황제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혜종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그녀를 황후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기황후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귀족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 고려 여인이 황후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혜종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끝내 그녀를 황후 자리에 앉혔습니다. 황후가 된 그녀는 가장 먼저 고려에 있는 친정 식구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버지 기자오를 영암왕후로 봉하게 하고 훗날에는 추봉하여 경왕이 되었습니다. 조부, 증조부에게도 왕의 자기가 추증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암왕 대부인 자기를 받았고 그녀의 오빠 기철은 원나라 관직을 얻음과 동시에 고려에서는 덕성부원군이 되니 명실상부 기시 가문은 고려 권력의 끝판대장이 되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공녀로 끌려갈 때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황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황후가 되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 자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몽골 귀족들은 그녀의 정통성을 들먹이며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언제든 틈이 보인다면 황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도 남을 인사들이었습니다. 황후 다나슈리도 반란 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폐위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스스로 힘을 가지지 않는다면 자신도 역사의 소용돌이에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의도 명분도 오직 힘을 가진 사람의 편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황제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세력을 만들고 힘을 키워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세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기왕후가 황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이미지 확립입니다. 기왕후의 가장 큰 약점은 고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황후가 될 때도 그녀의 정통성 문제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하여 그녀는 가장 몽골인다운 황후라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황후는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징기즈칸을 모신 태묘에 찾아가 정성껏 기도를 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칸의 태묘에 바쳤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가할 때마다 여효경과 역사책을 읽으며 역대 황후의 행실 중 본받을 것들을 탐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신료들도 입을 모아 그런 기황후를 칭찬하였습니다. 황후야말로 진정한 몽골 사람이다. 어찌 저렇게 정성스러울 수 있을까? 이미지가 좋아지자 그녀의 지지도는 급상승하였습니다. 황후는 두 번째 전략을 실천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세력 확장입니다. 황후 부속 기관인 휘종원을 자종원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황강 고용보를 초대 자종원사로 삼았습니다. 고용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에는 수많은 고려 출신 황강과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적극 기용하여 정원당이라는 강력한 정치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정원당은 황후의 원천적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아들을 차기 황제로 만들기입니다. 정치적 세력을 확립한 기황후는 마지막으로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차기 황제로 옹립하려 하였습니다. 정원당을 앞세워 끊임없이 황태자 책봉에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고 끝내는 황태자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기반은 튼튼하였고 아들 또한 차기 황제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황후는 군권마저 장악합니다. 고려 출신 황간 박불화를 원군사의 최고 책임자인 추밀원 동지 추밀원사로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말이 원나라지 실제적 권력은 황후를 중심으로 한 고려인들이 모두 장악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1358년 수도 대도에 큰 기근이 들자 기황후는 자정원에 명하여 곡식과 재물을 풀어 백성들에게 죽을 쑤어주게 하였고 10여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의 장례까지 치러주었습니다. 그녀의 조국 고려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 하였습니다. 오빠 기체를 중심으로 막장 임금 충혜왕을 폐위시키는 데 앞장섰고 충모왕, 충정왕의 즉위를 도왔습니다. 또 며느리도 특별히 고려 출신 권씨를 황태자비로 삼았습니다. 황후의 뒷배를 믿고 기씨 일가들이 온갖 비리와 만행을 저지르자 그들의 범법 행위를 경계하는 글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극심해지자 실질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민왕의 즉위를 도왔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공녀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던 그녀였습니다. 기황후는 80년간 계속되던 공녀 징발을 금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를 원나라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키자는 즉 입성책동의 논의를 막아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후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녀도 이만하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갔던 그녀에게도 세 가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련입니다. 홍건적과 왜구를 몰아내고 나라의 안정을 찾을 것이라 여겼던 공민왕이 그녀의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기찰과 친노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입성책동을 주도하자 왕은 드디어 기실가를 비롯한 친노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습니다. 그녀가 세웠던 고려왕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안을 멸족시킨 것입니다. 기황후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크게 분노하여 이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였고 원나라는 공민왕을 폐하고 충성왕의 셋째 아들 덕훈군을 왕으로 책봉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더 이상 원의 책봉 따위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황후는 덕훈군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복수를 명했으나 고려 최고의 장수 채영 이성계에게 대패하여 살아서 돌아간 군사가 겨우 17기였다 합니다. 두 번째 시련입니다. 1364년 그녀의 반대파 지도자 볼로테무르가 원의 수도 대도를 점령하고 기황후를 유폐하였습니다. 황태자는 겨우 빠져나가 살아남았지만 기황후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미녀들을 적극 이용하였습니다.
볼로테무르의 집에 최고의 미녀들을 시도 때도 없이 보내 그의 정신줄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갔다 나오기 무섭게 두 번째 여인을 보냈고 두 번째 여인이 나오자마자 세 번째 여인을 보낸 것입니다. 미녀들에게 완전히 빠진 볼로테무르는 아예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거 기황후는 공녀들을 통한 미인계를 자주 써서 원나라 권신들을 휘어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좀 더 과하게 썼는데 역시 그도 남자라 미인에는 약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여색에 빠져있던 볼로테무르는 쌍코피가 터질 지경이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탄 기황후는 유폐된 곳에서 빠져나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련입니다. 1368년 주원장의 명나라 군사들이 대도를 점령하였습니다. 수도를 빼앗긴 원나라는 북쪽으로 달아났고 기황후 또한 황제를 따라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기황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서 신원사에 의하면 1368년 그녀가 응창에서 포로로 잡혔고 이듬해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 찬란했던 원의 역사도 무너지고 그녀의 명성도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원나라가 그렇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원나라 사람들은 이게 다 기황후 때문이라며 탄식하였다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며 욕합니다. 자신도 고려인이고 공녀 출신이면서 어떻게 공녀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만약 기황후가 살아있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 교황이 프랑스 말을 선물했다. 나도 뭔가 답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름다운 기황후의 그림을 보내고자 한다. 주랑이 자네가 그림 좀 그리니 실물과 최대한 가깝게 그려오도록 하여라.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며칠 후 최선을 다해 그렸사운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예뻐. 당내 스타일이야.